생강과 계피를 이용해 만든 것이라는데 매우면서 따뜻한 그런 약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된 만성화된 퇴행성 관절염에 있는 그 부위의 온도를 높여줘서 그 엔돌핀의 작용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 염증을 이제 없앨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을 높여주는 생강과 계피가 만나면 찜질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 생강 찜질팩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강판에 간 생강에 계피가루와 율무가루를 5대 3대 1 비율로 넣고 따뜻한 물을 넣어 잘 섞어주면 되는데 통증 부위에 거즈를 올리고 그 위에 생강 반죽을 올려 넓게 펼쳐준 다음 잘 누르고 그 위에 거즈와 찜질팩을 올려 15분 동안 찜질하면 된다고 한다. 꾸준히 해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다면 이번엔 생강을 먹어서 몸의 열을 높여볼 차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생강으로 건강 관리를 하는 주부를 만나봤다. 아, 여름에는 별로 안 마시는데 겨울이 되면 생강차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겨울에는 좀 주로 잘 마시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감기도 별로 안 걸리는 것 같아. 생강으로 감기를 잡았다는 주부가 보여줄 비법은 생강청. 먼저 손질한 생강을 믹서에 넣고 갈아주는데 믹서에 간 생강에 설탕을 넣고 냄비에 끓여준 다음 용기에 넣어주기만 하면 생강청 완성!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활용도는 다양하다고 한다. 특히 직접 만든 생강청으로 만든 생강차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도움이라고.